안녕하세요. 저는 모델링 파트를 준비한 트램 영상과 아이유를 만든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 CG 쪽에 관심이 생겨서 다른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가르쳐주는 게 약간 너무 형식적인 거라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대학교 동기를 우연히 만났는데 대학교 동기가 그날 SF 필름스쿨에 상담을 받았다고 했고 평소에 원래 너무 가고 싶었던 학원이기도 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담 내용이 너무 좋았고 동기가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고 너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에 바로 상담 신청을 하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트램 영상은 어느 가을 날에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오후 6시 무렵에 여행을 다니면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한적한 거리를 표현하고 싶었고요. 제가 모델링 파트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시작하게 된 포트폴리오고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첫 번째 포트폴리오의 긴 작업 기간을 보완하고 싶어서 단기간에 저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가장 자신 있는 인물 포트폴리오를 하나 더 준비하게 된 게 아이유 영상 포트폴리오입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지브러쉬 수업이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제 전공이 조소여서 그 손으로 만드는 거를 지브러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 안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그 점이 너무 재밌었고 아직까지도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대를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개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주변 동기들과 교수님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작품을 발전시키는 점이었는데 포트폴리오 반도 마찬가지로 개인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공개 컨펌과 온라인 컨펌을 통해서 주변 동기분들이나 다른 동료분들 그리고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작품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 비슷해서 대학교 생활의 연장선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 반에 처음에 들어와서 레퍼런스를 제대로 정하지 않고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중간 작업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면서 큰 슬럼프에 좀 빠지게 됐어요. 그때 그 기간 동안은 개인 외주를 받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의 주기적인 이제 연락을 통해서 다시 포트폴리오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포트폴리오반에 합류를 제대로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는 내내 대학교를 한 번 더 다니는 기분이었거든요. 좋은 동기들도 생기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뵐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그 졸업 작품처럼 학교의 졸업 작품처럼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처럼 너무 초반에 지레 겁먹지 마시고 학원에 오셔서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회사에서 러브콜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받고 나서 이렇게 취업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하면서 몇 년 이내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슬럼프를 길게 겪었는데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고 작품의 완성까지 저를 이끌고 가주신 담당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SF 필름스쿨 화이팅!